안녕하세요, 플로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플로리를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인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막 앙금플라워를 시작했거나 독학으로 앙금플라워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이기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 오늘은요, 앙금플라워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앙금플라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도구죠. 도구가 없으면 앙금플라워를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앙금플라워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앙금플라워 시작할 때 되게 사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많고, 사이트는 또왜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사이트에, 다양한 도구에, 브랜드도 너무나 많아서 선택을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구 구입부터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도구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떤 색소를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죠? 팁에 관한 것도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매를 해주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요 색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윌튼 색소랑 셰프마스터 색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공 색소입니다. 인공 색소는요, 향하고 맛이 없어서 되게 앙금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앙금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이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신다면 이런 내추럴 파우더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요, 진짜 천연이에요. 천연 가루들 보이시나요? 정말 치자 빻은 거, 정말 녹차 빻은 거, 그런 가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루들 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색소가 있어요. 얘는 분말 타입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좋냐면, 나는 천연 가루는 발색이 좀 별로라서 싫고, 인공 색소는 또 인공이라서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는 제품들을 쓰시면 되는데요. 요두 가지 사이 어느 정도 선에 있는 게 바로 이 내추럴 파우더예요. 내추럴 파우더도 있고요. 저는 쓰고 있지 않지만 네팜이라는 곳에서 나온 색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액상 타입인데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소가 이렇게 많은데 뭘 사야 되냐? 요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일단 기준을 하나 나눠주세요. 내가 천연 가루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인공 색소를 쓸 것이냐,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나눠주시고요. 나는 천연으로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요런 파우더 타입들의 가루들을 사주시면 되고요. 내가 인공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사용해 봤을 때에는 윌튼이랑 셰프마스터, 요 컬러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만 사주시면 되고요. 굳이 셰프마스터는 사지 않아도 돼요. 윌튼 14가지 색소만으로 모든 색을 다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윌튼 색깔만 사셔도 됩니다. 윌튼 요새는 요렇게 화이트까지 해서 트로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구매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참새방앗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참새방앗간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다양한 앙금플라워와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떡과 관련된 포장 도구, 재료, 뭐 색소 이런 거다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색소는 그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색소를 샀다면 이제 나머지 플라워 파이핑과 관련된 것들 도구 사주셔야겠죠. 자, 요거 보면은요, 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워 네일이라고 하고요. 꽃 받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나무는요, 원목 꽂이에요. 이 꽂이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된 것도 있고, 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고 구멍도요 이렇게 한 구짜리 있고 두 구짜리 있어요. 한 구짜리 중에서도 이렇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선호하시는 거 잘 골라서 써주시면 되고요. 요 위에 꽂아있는, 꽂혀있는 요 네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일도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있어요. 요거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쓰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니까요. 요 정도만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도구 욕심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마시고요. 다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9번 네일이에요.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 게 가장 많이 쓰는 7번 네일이에요. 보면은 7번이라고 적혀 있죠? 7번 네일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13번 네일이에요. 요게 이제 큰 거고요. 더 큰 것도 있어요. 14번이나 뭐 이렇게 더 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일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야 될 게 조색볼이에요. 조색볼은요, 인터넷에 조색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플라스틱 조색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사지 마시고요. 요거 사주세요. 그거 사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요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얘는 스테인이라서 좀 더 관리도 편하고요. 한 손 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한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앙금을 휘핑할 때 좋아요. 이렇게 휘핑을 해주는데요. 한 손 안에 들고 휘핑을 해주면 손목이 아니라 손 전체를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손목이 덜 아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거는요, 어쩔 때 쓰냐면 소량의 앙금을 조색할 때 쓰고요. 큰 거는요, 조금 더 다량의 앙금을 조색할 때 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앙금량은 조색할 수가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요, 짠! 요 중탄볼 엄청 크죠? 요거는 요것도 그래도 한 손 안에 잡혀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요렇게 잡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잡이 잡고 하다가 잘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꼭 잡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닥에 놓고 이렇게 섞어주셔도 돼요. 네? 손목을 이렇게 손목만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손 전체를 돌려주시는 게 손목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앙금 플라워 하다 보면은 여기 손목 아파가지고 못하신다는 분들 덜어 계세요. 근데 우리 손목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앙금 플라워 시작하실 거면. 그러니까 조색을 할 때에도 내 손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내 손에 알맞은 방법들 한 번씩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조색볼보다 얘가 조금 더 저렴해요. 하나에 1,000원씩이거든요.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시장에 가도 있고 다이소에 가도 있어요. 요게 밥그릇, 요게 국그릇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조색볼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 사야 될 거는요, 바로 짤주머니예요. 12인치짜리 사시면 돼요. 요렇게 비닐로 된 거, 롤롤 된 거 사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천 짤주머니는 초보자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쪽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투명하지 않아서 색감이나 마블 된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 짤주머니는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마블링한 앙금이 어떤 색감으로 나올지가 명확하다, 나는 이제 다 잘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뭐 천 짤주머니 사주시기를 권해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투명한 거 사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안쪽에 마블이 다 잘 보이니까 이걸로 사주시면 되고, 얘가 낱장으로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롤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롤로 된 게 관리도 편하고 보관도 편해서 저는 롤로 된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앙금은요, 되게 이 정도밖에 안 쥐어요. 한 주먹 정도밖에 안 쥐니까 굳이 여기가 많이 긴 거 18인치 막 그렇게 베이킹할 때처럼 큰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선생님 근데 베이킹 할 때밖에 쓰던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약간 불편할 뿐이지. 그럼 이 윗부분 살짝 자르고 쓰시면 되니까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이핑백도 끝났어요. 다음 거는 가위인데요. 꽃가위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사면 좋나요? 자, 두 가지 다 쓰는데요. 저는 보통 요 일반형 가위를 많이 쓰고요. 큰 꽃을 쓸 때는 요 와이드형 가위를 많이 씁니다. 자, 와이드형 가위는요. 요렇게 입구가 넓고요. 가위 끝쪽이 넓게 되어 있고요. 일반형 가위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어떨 때 쓰냐면 네일에서 가위로 꽃을 옮겨줄 때 쓸 거예요. 네일에서 가위로 꽃을 옮겨줄 때 얘는 면적이 있으니까 꽃잎이 꽃이 엄청 큰 거 예를 들어 왕왕 큰 작약이라든지 어디에 만든 거? 요런 거에 만든 거 요거에 만든 왕왕 큰 작약 그런 거 옮길 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가위는요 뭐 굳이 많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혼자 쓰기에는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가위도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야 될 게 이제 주걱이에요. 주걱은요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있고요. 여기가 딱딱하게 휘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휘어진 거랑 휘어지지 않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은요. 아까 봤던 요 소량의 조색볼에 쓸 때 쓰는데요. 왜 이 조색볼을 쓸 때 이 실리콘 주걱을 쓰냐면요. 어때요?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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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죠. 우리 손목을 많이 아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 조색볼 같은 경우에 소량의 앙금을 쓰는데 내 손목이 많이 안 들어가려면 주걱이 잘 휘어지는 게 좋겠죠. 주걱이 잘 휘어지면은 내가 손에 힘을 조금만 줘도 주걱이 잘 휘어지니까 금방 앙금이 섞여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딱딱한 걸로 여기에다 해버리면은 주걱 자체가 단단해 버리니까 내가 손에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도 무리가 가고 조색을 하는데도 조금 힘들겠죠. 반면에 다량의 앙금을 섞을 때는요 이렇게 단단한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랑말랑한 걸로 하면은 앙금을 섞을 때 주걱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앙금이 섞이는 건지 주걱만 이렇게 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앙금이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이 주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주걱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양이 많은 거는요 내가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요 얘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량의 앙금을 쓸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앙금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 다량의 앙금은 휘어지지 않는 딱딱한 걸로 쓰고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실 때 꼭 물어보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딱딱한가요? 말랑말랑한가요? 요거 안 물어보시면은 내가 원하던 주걱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지 심지가 있는지 심지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걱은요 요 두 가지 사시면 되는데 이 실리콘 주걱이랑 조색볼은요 가능하면 많이 구입을 해주세요. 7개에서 10개 정도는 있는 게 편할 거예요. 작업이 왜냐면요 우리가 빨간색 꽃을 만들어서 하나 주걱 쓰고 조색볼 썼어요. 그 다음에 난 노란색 꽃을 만들 거예요. 노란색 꽃 만들려고 주걱 쓰고 조색볼 썼어요. 근데 조색볼이랑 주걱이 두 개밖에 없다면 다음에 나는 흰색 꽃을 만들고 싶은데 흰색 꽃은 어디에 조색을 하고 무슨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를 다시 다 씻어서 또 흰색 조색하고 또 무슨 색깔 조색하고 조색하고 조색하고
그렇게 쓰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엄청 불편하고 작업 시간도 길어지니까 판매를 위해서도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뭐 수업을 위해서도 정말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를 좀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게 남았어요. 얘는요, 유산지라고 하는 건데요. 당근플라워 애플 블러썸 편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제가 여기에 착 붙여서 사용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각으로 커팅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4등분 해주세요. 요걸 4등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잘라가지고 담아놓는데요. 여러분들도 작은 통에다 잘라서 담아놓으시면 하나씩 꺼내서 쓰기 편하니까 요거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지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납작꽃이나 그런 거는 얼려서 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크기로 4등분 해놓으시면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얼추 맞기는 해요. 얼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저는 13호짜리 쓸 때는 그냥 요렇게 쓰고요. 정 불편하면은 옆쪽을 살짝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사용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팁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팁은요. 꽃을 만드는 딱지라고도 부르고요. 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플러라고 부르는 애예요. 얘는 짤주머니랑 팁을 연결할 때 써주는 애예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짤주머니 안쪽에 긴 걸 넣어주고 바깥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커플러 짤주머니 쓰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팁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독학을 할 때요, 굳이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것만 구매를 해주시면은 대부분 모든 꽃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윌튼 123번이고요. 윌튼 104번. 그리고 국산 23번 별깍지고요. 국산 252번 나뭇잎 깍지고요. 국산 5번 원형 깍지예요. 저 원형 깍지랑 요거 딱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 얘네들은 약간 꾸며주는 역할들이고요. 얘네들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팁이에요. 우리 꽃을 만드는데 나뭇잎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꽃을 만들었는데 나뭇잎이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나뭇잎 팁은 반드시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국산이라고 말한 게 있고 윌튼이라고 말한 게 있어요. 국산이랑 윌튼이랑 무슨 차이냐면은 윌튼은요, 미국 브랜드예요. 베이킹 제품을 파는 브랜드고요. 윌튼에서 나온 거랑 국산이랑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윌튼은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요. 국산은요, 여기 약간 홈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홈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양만 봐도 국산인 거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고 없고 차이. 그리고 윌튼은 또 윌튼이라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윌튼 제품 사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윌튼 제품 사시면은 요렇게 큰 구멍이 큰 게 올 거예요. 요렇게 구멍이 큰 게 올 거예요. 네, 나중에 요렇게 얇게 튜닝을 해주셔야 돼요. 생화 같은 스타일을 살려주시려면 요렇게 튜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튜닝 해주시면 돼요. 튜닝하는 방법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팁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얘는 123번이에요. 작약 팁이고요. 동글동글한 꽃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뭐 작약도 만들고 라넌큘러스도 만들고 다양한 꽃들 다 만들 수 있어요. 단화장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화영이 동글동글한 거, 잎이 약간 동글동글한 거를 사실 만들 때 쓰는 팁입니다. 그리고 104번 장미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04번은요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팁이에요. 104번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장미, 애플블러썸, 뭐 램스이어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없어도 요 104번으로 나뭇잎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4번 반드시 구매해 주시고요. 자, 나뭇잎 깍지예요. 이렇게 V자로 생긴 거고, 나뭇잎 깍지가 있으면 좋은 게 잎끝이 뾰족뾰족한 꽃들을 만들기가 수월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쓰는 꽃들 있죠? 빨간 꽃, 그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잎끝이 뾰족뾰족한 꽃들은 다 얘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깍지인데요, 별깍지도 다양해요. 5발 있고 6발 있고 뭐 매화 깍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깍지들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거, 저는 그냥 6발짜리가 예뻐서 요거 쓰는데 내가 볼 때 5발짜리가 더 예쁘다, 그럼 5발짜리 쓰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개꽃을 표현한다든지 천리롱 뭐 요런 작은 소재들을 쓸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유용한 팁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번이에요. 5번은요, 봉우리나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원형 깍지 많아요. 5번도 있고, 2번도 있고, 1번도 있고, 0번도 있어요. 0번부터 5번까지 다 이렇게 원형 깍지들인데요. 구멍 크기가 조금 달라요.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3번이고요. 얘가 5번이에요. 번호 차이가 두 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크기는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팁은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쑤시개가 필요한데요. 이 이쑤시개는 조색할 때 필요해요. 윌튼이나 액상 타입으로, 액상이나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이쑤시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대나무 이쑤시개 정말 전 너무 좋아요. 대나무 이쑤시개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저 샀거든요. 진짜 강추, 완전 좋아요. 이게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매끈매끈해서. 어떤 거는 이쑤시개 잘못 사면 여기에 다 이렇게 일어나 있어가지고 마감 처리가 잘 안 좋은 게 있는데 되게 매끈매끈해가지고 요거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나무 이쑤시개까지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쑤시개 매번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거 사고 싶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얇은 핀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쓰고 버리는 대신에 한번 닦아주고 또 찍어서 쓰고 닦아주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쑤시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에서 앙금플라워를 만드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떡을 만드는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플로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